신원식 국방부 장관 얘기, 뭐 후보자 있나요? 후보죠, 후보. 네, 예.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거 유튜브 뺨치는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중장 시절까지 각계급의 최고 요직을 섭렵한 아주 잘 나가는 소위 엘리트 군인 출신인데요. 몇 가지 주요 어록을 좀 살펴보면, 문재인 뭐가 짓다는 건 시간 문제다. 또 전역사에서는 모두가 평화 통일을 얘기할 때 북진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파멸로 이끈 촛불은 거짓이다. 촛불은 반역이다.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고 하지만 자유시참변에서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데 주역이었다. 뭐 5.16은 혁명이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뭐 최근에는 그럼 조선이 이어졌으면 더잘 살았겠냐. 일본이 행복했겠냐. 행복했겠냐. 일본 제국주의 시대가 더 행복했다. 이런 주장을 했죠. 행복했겠죠. 얘가.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이런 막말하는 이유 좀 무엇일지 싶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의도는 또 무엇일지 좀 얘기 들어보죠. 이 신원식은 좀 약간 자료를 보니까 지혜주의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뚜렷한 자기 이념이 있는 사람보다는 여기 가서 붙어서 출세하고 저기 가서 붙어서 출세하는, 그러니까 자기 사적인 성공, 사익을 위해서 하여튼 변신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제가 판단한 쪽으로는. 그거 어디서 알수 있냐면 이 사람 유승민 캠프에 있었어요, 원래. 야,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유승민 캠프에 있기가 이상하죠. 쉽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런 발언을 해왔으면 유승민 캠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정강훈 캠프에 정강훈 들어가야 돼요. 캠프로 해야죠. 그런 데 들어가야지. 근데 유승민 캠프에 들어갔어요. 유승민은 이런 쪽하고 거리가 멀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유승민 만세 부르면서 하다가 또 하루아침에 윤석열로 온 거예요. 유승민이 날아가니까.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 이 움직임이 어떤 지조와 신념, 원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야말로 된다 싶은 데 가서 대세를 달라붙는. 쫓아가는. 근데 머리가 나빠지면 왜 유승민 쪽으로 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고, 이 사람이 또 특색 있는 것은 자기소개를 할때 항상 전 합참본부장이라고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마지막 보직이, 최종 보직이 합동참모차장이에요. 어? 근데 그걸로 소개를 안 해. 꼭 합참본부장으로 소개를 해. 최고직을 소개하는 거예요? 보통은 마지막 퇴임 이전 그렇죠. 걸 소개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거 쪽팔리다고. 그거는 쪽팔리다고. 한직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얘기 안 하고 항상 가장 높이 올라갔던 직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봐도. 정말, 정말 깨끗한 사람이네요. 깨끗하게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네요. 그렇죠. 자기 과시, 뭐, 이런 거, 인정받는 거, 이런 거에 관심 많은 사람인 거고. 2021년 유승민 라이브를 찍으면선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나왔답니다. 좀 미친 애가 아닌가? 좀 내가 미친 부끄러워진 애가 아니었구나. 느낌이 좀 오지 않아요? 이게 보통 네. 장군급들은 이 소위 이제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장군으로서. 그러게. 그러니까 이렇게 경망스러운 짓을 잘안 하지 않아요? 자기 체면이나 뭐 자존심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거든요. 저도 그런 짓 하라면 안 해요, 절대. 캡틴 아메리카 복장 같은 거 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났냐? 그 다음 방송 좀 지나서 헐크 분장도 하고 나왔대요. 어머,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네요. 아니면 이제 알아서 했을 수도 있죠. 아, 자기가 알아서. 유승민한테 아, 알랑거리려고. 자기가 알아서는 진짜 이거는 상상이 안 된다. 근데 이, 기획자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아, 기획자가 이걸 하라고 한다면 하냐고요, 장군들이. 그러니까 그걸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걸 해야 자기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는 걸또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아, 거죠. 좋아하는 사람이다. 기회주의자라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이 사람은 어떤 극우광신적 신념을 가진 투철한 이념 분자라기보다는 기회주의자예요. 쇼맨십이 뛰어난 그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러면 이런 인간 쓰레기를 국방부 장관이 앉혔을까, 앉히려고 할까. 어쨌든 얘는 이승만 노선에 충실해요, 현재로서는. 네. 지금까지 해온 말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윤석열도 지금 이승만 노선을 지금 추구하고 있거든요. 국내에 있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다 치고 북진 통일, 무력 통일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를 갑자기 한 것도 불길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박근혜가 10년 전에 했었을 때, 2013년에 전쟁 전쟁 위기가 위기. 고조됐을 때예요. 그리고 뭐그 소위 남재준이라는 국정원장이
통일은 대박.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자. 2015년. 네네. 그 얘기를 연말 송년사에서 떠들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전쟁을 준비했던 정황도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리고 전쟁이도 고조됐었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하는 것도 좀 심상치 않은데 어쨌든 이런 짓을 할 때 야, 너 북에다가 미사일 좀 한번 날려볼래? 아니면은 삐라를 좀 날려볼래? 하면 제대로 된 군인 같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면 전쟁 일어납니다. 안 됩니다. 너 윤석열 너 미쳤니?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신원식 같은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시키면. 열심히 하겠네. 잘 보이는 거 하겠죠. 그죠. 지가 막 가서 삐라 던지고 막 저거 스피 자기가 앞에서 현 그래. 국방부 장관입니다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대북방송도 자기가 하고. 자기가 하고 막. 지금 아까 캡틴 아메리카 얘기 들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그쵸? 것 같아요, 지금. 네. 또 알게 뭐야. 캡틴 아메리카 복장 입고 와서 막 기관총 쏘고 그랬지, 북쪽에다. 그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입장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말 잘 듣는 미친놈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러네요. 문외하고. 이런 애가 있어야 윤석열이 뭔가 사고 칠 때, 도발할 때, 얘는 생각 없이 한다고요. 네. 똑똑한 사람 같으면 미국에다 꼰지른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이 사고 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에서 전화할 거니 윤석열도 죽을래? 그렇네요. 신원식이 얘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얘가. 아니 이게 각 계급의 최고 요직을 섭렵해 나가다 이제 한번 그 승진이 좌절되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군대에서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그 기회주의 연주를 잘 탔다는 네.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 국방부 군대 자체가 어떤 실력을 중심으로 해서 보직을 만드는 게 아니, 보직을 배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 잘 듣는 사람을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런 것도 상징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엘리트 군인 출신이 아니고 엘리트 기회주의자 군인 출신인 네. 게 확인이 된 것 같고 굉장히 위험하겠네요. 지금 저는 그 전역사가 제일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모두가 평화 통일을 얘기할 때 북진 통일을 이제 준비해라. 그게 이승만이지, 이승만.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아까 그 얘기하신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일제보다 행복했겠냐. 이게 저는 이 사람이 이제 집회를 많이 갔잖아요. 정강훈 집회. 그럼 막말을 막 했을 겁니다. 그 분위기가 또 이렇게 흥분 상태가 되면서. 마셨겠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수위가 이런 사람이 지금 사회에 존재해도 되는 건가 수위로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행도 그렇고 최근에 장관들 임명한 사람들 수준 보면은 더 엉망인 사람들을 하잖아요. 초대 네. 내각보다 더 엉망인 사람들이 계속 배치가 그렇죠, 되는 거는 그렇죠. 주변에 그런 사람밖에 없어서인가요? 아니 그리고 얘네들 싸움 잘하는 애들이에요. 셋 다. 대가리 받고 막 팍 이렇게 쌍.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점진 네. 배치를 다 시켜놓는 건가요? 말 잘 듣고 싸움 잘하는 애. 그래서 제가 그런 평가를 전시내각이다. 이 내각은. 네. 그런데 이게 국방부 장관이니까 네. 사실 이렇게 웃을 일 아주 위험하죠. 걱정이 제일 문제되는 점이죠. 네, 발언들이 계속 또 쏟아져 나올 것 같네요. 본인이 기회주의자니까 그때의 기회주의자들이 다 이해가 가나 봐요. 오늘 진짜 국군의 날 행사 보면서 힘에 의한 평화였거든요, 그 주제가. 전 세계가 이 열병식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랑 전쟁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너무너무 오합지졸이어가지고 진짜 한심한 지경이더라고요. 장갑차 타는 사람들이 경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시민들한테 막 인사하면서 흰 장갑 끼고. 장난 노름하는 것 같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건 그 증강현실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군함 꼭 한번 보십시오. 장난치는 것도 아니야. 날 증강현실. 네, 정조대왕함이 이제 떴는데. 광화문에 네. 떴는데. 누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도 증강현실로 광화문 도로에 등장했습니다. 누가 여기다가 기술 무슨 연습하는 줄 알았어요. 국군의 날 행사 때 이런 기술 한번 해볼까